요즘 어린이들을 보면요,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빨라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네, 많이 빨라졌죠. 네, 현재 청소년들의 평균 키를 조사한 자료가 있을까요? 네, 해마다 교과부에서 발표를 합니다. 네. 올해도 2017년 자료를 올 3월에 발표했는데요.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남학생들의 키 있죠. 요즘 평균 키가 고3들 기준으로 해서 174에 네. 육박하고 있고 여학생들의 경우는 16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부모님 세대보다 약 5cm 이상 큰 것이고, 근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들을 보면은 평균 키가 122 정도. 네. 남학생들이, 여학생들은 121 정도입니다. 그 다음에 3학년 경우는 134 정도, 그 다음에 여학생은 133 정도. 그다음에 근데 요즘은 급성장기가 부모님 세보다 2, 3년 정도 빨라져 있어요. 네. 빨라져 있고,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내 정도, 이 정도에 컸겠지라고 그 여유를 갖고 키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좀 더 빨라져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일찍 서둘러 줘야 된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.